저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좀 치유해주고 지키게 하는 데 도움을 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강의의 한번 제목을 제가 보자면요. 나를 알자. 나를 정확히 알자. 요즘 세상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제가 동그라미를 정말 잘 그리거든요. 자, 이 동그라미, 이게 나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동그라미 안에는요, 동그라미 밖에는 또 다른 동그라미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요 점선 동그라미에 한 이유는요, 제가 이걸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음. 생각, 마인드. 요걸 표현하는데, 정말, 정말 오리지널 내가 여기 있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외부에서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가 난주라는 거예요. 외부 환경. 그래서 막 우리가 어렸을 때도 많이 듣던 사람들 있죠. 어떤 소리들, 뭐. 예를 들자면, 너는 약하게 태어났어. 너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니? 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이게 자기인 줄 알아서 나는 원래 약해. 나는 하는 거 맞아. 안 돼. 나는 꼴찌야.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자라면서 어느 부모님마다 다 다르잖아요. 말씀하시는 게. 그럼 내가 어떤 말을 들었냐가 자기도 인식이 되거든요. 그럼 이런 안 좋은 말, 여러분 부정적인 말 그런 말을 들으면요. 뇌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뇌가요. 나빠져, 머리가. 여러분 이제 책 보면 뇌 스위치를 켜라라는 그 책이 있거든요. 뇌 신경 과학자가 쓴 거거든요. 그 책을 보면은 우리가 부정적인 말 감사하지 못하고 짜증내고 폭행당하고 그런 사람들은 머리가 나빠져. 나빠져. 그 그림으로도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뇌과학자가. 그런데 우리 뇌가 요만하게 생겼어요. 우리 뇌가. 우리 뇌가 이만하게 생겼는데 처음에 우리 뇌가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또 우리 뇌가 이렇게 예쁘게 생겼는데 우리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뇌가 이렇게 바뀌어요. 머리가 나빠져. 머리가 나빠져요. 머리가 나빠지는데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잘 되라고 또 우리 남편, 가족들 잘 되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지적질이 이렇게 만드는 거야. 너왜 공부 안 하니? 너왜 이렇게 운동을 못 하니? 왜 이렇게 솜씨가 없어? 너왜 이렇게 게을러? 그런 얘기 듣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지지 않고 똑똑해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계속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듣고 자라왔다라면 너무 인생 불쌍하지 않아요? 그 우리 가족도 내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감사, 긍정, 기뻐하잖아요. 그럼 뇌가 이렇게 바뀝니다. 21일 걸리는데요. 이걸 뇌의 가소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머리 좋아지는 걸 먹는 게 아니라 자녀들한테 칭찬을 하면. 남편한테 칭찬하며, 우리 같은 회사에 있는 직원들한테 칭찬하고 격려하며, 또 내가 감사할 줄 알고 또 기뻐하면요, 뇌가 건강해져서 지혜로워져요. 그건 제 삶이 사실상 그렇게 되었던 게 증거예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너무 그걸 잘 알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요즘 미디어 요즘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미디어에서 긍정적인 미디어도 있고 부정적인 미디어가 있는데 너무나 빠른 속도로 우리가 이렇게 터치 안 했는데 쑥쑥쑥 지나가는 거 있죠. 3초만 지나가도 그냥 우리가 인지가 된대요. 그럼 얘네들이 쌓이면 이 내가 원하지 않은 정보들이 나도 모르게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는 부정적인 마이너스 의식으로 쌓이다가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요. 마이너스 무의식에 마이너스 무의식의 견과되어 쌓이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영역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뭔가 도전을 하고 새로운 일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사람 관계를 할때 항상 우리 앞에 걸리게 하는 게 우리 마이너스 무의식의 영역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막 뭔가 이렇게 포기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또 관계에서 깨지게 하는 것들이 이렇게 원인을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많은 다양한 상담을 통해서 찾아보니까요 마이너스 무의식의 영역에서 그분들의 걸림돌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그분들의 스토리를 나누면서 제가 상담할 때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서 상담을 하거든요. 그럼 이분이 주로 이 무의식의 영역이 어떤 게 있냐, 자라나면서 부모님한테 들었던 거, 학교 다니면서 경험했던 거, 친구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던 거, 그런 게 자기도 모르게 상처로 쌓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동일한 사건인데 누구한테는 그게 상처로 쌓여 있지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요. 어떤 사람은 누가 이렇게 해도 정말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요. 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반응이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니까. 근데 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착하고 또 너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특별하게 태어났다고 자기가 너무 존귀하게 어떤지 아는 사람은 괜찮은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여기저기 사는 그 소리가 다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의식, 그래서 늘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 잘된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요.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는 사람 치고요. 인생 잘 풀리는 사람 없습니다. 피해의식. 어느 누구도 피해준 게 아닌데 나의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생각에 그런 피해의식을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막 어렸을 때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 이런 과정이 있었을 때 왜 그런가 보니까 저에게 이게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씩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찾아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무의식을 먼저 바꾸고 싶은데 무의식을 어떻게 바꿔요? 무의식을 바꾸려면요. 내가 어떤 어느 부분에서 무의식이 마이너스 무의식이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제 거를 해보면서 제 걸 하고 또 상담을 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제가 저라는 거를 사람을 동그라미로 표현했다라면 이걸 피자 모양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걸 영역별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영역. 예를 들어 관계 영역인데 관계 영역 중에 부모님과 또 친구와 자녀와 또 어떤 영역은 뭐 직장 영역일 수도 있고요. 학교 영역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영역을 나눴을 때가 더 빨리 회복이 되더라고. 사람들이 회복되는 속도가. 그러면 우리 마이너스 무의식 이 안에 있는 게 우리 삶의 것들을 좌지우지한다라면 마이너스 무의식을 바꿔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무의식을 바꾸려면 먼저 내가 마이너스 무의식이 무엇이 있는지가 인지가 되어진다. 자, 이게 첫 번째. 자, 인지가 되어진 다음에 이 마이너스 무의식이 플러스 의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는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나를 먼저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내가 나를 소망 없게 바라보면 소망 없는 열매를 맺히는데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나를 정확히 바라보는 훈련.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는 셀카 찍는 것도 뭐 숙제로 내줘요. 자기를 정말 존귀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에게 칭찬하고 그리고 정말 자기한테 인색하신 분한테는 자기한테 선물을 하라고도 얘기하고 또 여행이 필요한 사람은 여행을 시키고 어떤 분들은 외부 사람들한테는 참 잘하는데 자기와 자기 가족들한테는 잘 못하시는 분이 있고 또 반대로 자기는 너무 자기한테는 너무 잘하는데 외부 사람들한테는 너무 못하는 게 관계 밸런스가 깨져 있는 분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영역대로 나눠서 우리가 플러스 의식에 대해서 시간 여러분 선택과 집중 몰입을 하시면 빠른 속도로 변화되는데 우리 수학을 보면요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무의식 플러스 무의식 지금 여러분 삶이 실패가 많다 좌절이다 우울하다 하는 분은
내가 좀 마이너스 무의식이 많구나. 여기에 내가 힘을 많이 쓰고 있구나. 생각을 여기다 많이 두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결정이 난 거야. 내가 지금 이렇다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이때가 인지되는 시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래서 작은 거 하나부터 감사의 노트를 쓰는 거예요. 핸드폰에다가 저장하셔도 돼요. 오늘 뭐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침이 되게 중요한데요. 늘 기분 좋고 상쾌하게 일어나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기로 결정하면요. 그날 하루가 되게 상쾌하고 힘이 넘치는데, 아, 일어나기 싫다. 괴롭다. 조금만 더 잤으면 좋겠다. 아, 나더 눕고 싶다. 그러면 하루 종일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요. 기쁘고 감사함으로 딱 결정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기분들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기분들이 달라지고,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을 제대로 바라보는. 자, 근데 내가 나를 제대로 바라보려면 자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작은 수첩이나 그걸 준비를 원해요. 노트를. 그래서 메모를 하는데, 기왕이면 노트가 좋아요. 저는 꼭 날짜를 쓰라고 합니다. 날짜를 써야 자기 변화된 걸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은 다 무조건 날짜 꼭 쓰라고 그래요, 제가. 날짜, 어느 날에 날씨도 쓰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나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쓰는 게 이게 현 주소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나에 대해서 쓰는데, 여러분, 어느 장소를 갈때 내비 켜고 가잖아요. 내비 켜고 가는데, 우리가 여기가 목적지예요. 근데 목적지 쓰면 갈수 있나요? 목적지만 쓰면 갈수 없어요. 내가 어디에서 출발할 건지 출발지를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해야 될게 여러분이 출발지가 어디인지,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적으셔야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여기 있다라면 자기 걸 적으면 내 목적지는 창조자가 만드신 그 목적지가 저거든요. 여러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걸 여러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지를 먼저 쓰는 게 좋아요. 자, 이번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그동안 나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를 적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적는 거에 부정적인 게 있어요? 비판적인 게 있어요? 그럼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흙수저 막 그렇게 안 좋은 거 적은 게 많이 있다라면 그걸 플러스 영역에 긍정적으로 적으시면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여러분을 적으신 거는 그대로 올려 넘어가시면 되고요. 여러분 여기서 부정적인 거, 마이너스적인 거를 이쪽으로 옮겨 적을 때는 플러스 영역으로 반대의 단어로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이게. 그럼 내가 매일 아침에 나를 바라볼 때, 거울을 바라볼 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야, 나는 너무 훌륭해. 넌참 부지런하구나. 너는 하는 것마다 다잘 되네. 왜 너는 항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지? 너 이렇게 생각하는 게 건강하니? 그리고 누군가에게 표현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마워요. 오늘 밥 음식 진짜 맛있게 잘하네요. 커피 맛있게 잘 마셨어요.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오늘 당신을 만나서 내가 오늘 정말 기쁜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입으로도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긍정의 말. 근데 여러분 긍정의 말을 하면요. 긍정의 열매가 맺어요. 자. 여러분, 프리퀀시라는 얘기 혹시 들어봤나요? 진동, 파동. 이제 양자물리야. 여러분, 이제 인터넷 치시면 많이 나올 거고, 또 이제 책도 있을 텐데, 내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그거에 따라, 내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그거에 따라 내 삶이 변합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내가 뭐뭐뭐 하기로 결정만 해도 기류가 바뀌어요. 양자물리야. 그 기류가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한 건요, 매일 아침에 기뻐하기로 결정했고요, 모든 것에 감사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막연하게 우리가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작은 노트나 뭐 핸드폰 메모장에다가
한번 여러분 걸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걸 적어보고 여러분이 적은 그 긍정적인 여러분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여러분을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먼저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나만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바라보다 보면요. 어느새 내 행동이요, 내 태도가요. 그렇게 나와요. 삶이 태도가 내가 나를 그렇게 바라봤는데 이게 한 번에 확 바뀐 게 아니라 그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또한 제가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딸이 28살인데 예전에는 얘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제가 화가 났는데 제가 우리 딸도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어머, 근데 아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엄마도 또 제 주변에는 학생들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이분들의 긍정적인 모습들, 이분들이 변화돼서 얼마나 이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 땅의 가정 가운데 정말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끼칠 것인지 그들을 존귀하게 바라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그분들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그분 한 명이 바뀐 게 아니라 그분의 가족이 바뀌는 거예요. 자녀와 사춘기의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함께가 있는 분이 사이가 좋아지고 또 친정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것도 거래처와도 관계가 안 좋았던 그런 분들이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들이 보여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재미있는 건 저는 이제 주로 제 걸 가지고 하다가 상담하다가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게 됐는데 이 재정의 영역에 돈의 영역에서도요 내가 어떤 소리를 많이 들었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부정적인 요소가 긍정적인 건 괜찮은데 부정적인 요소가 이렇게 쌓이면요 이게 마이너스 무의식에 돈과 친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돈 유유상조 우리 좋아하는 사람하고 자꾸 만나고 싶잖아요. 그죠? 응? 처음에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이야기가 막 통해 그럼 재밌잖아요. 그럼 또 만나고 싶죠. 근데 이 우리가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거 환경 통해 내가 그동안 했던 걸 통해 또 드라마, 영화, 미디어 뭐 여러 가지 통해 들어왔던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이너스 영역으로 처음에는 그냥 기분 나빠 그건 의식이야. 그냥 기분 나쁜데 반복적으로 어떻게 듣다 보니까는 마이너스 영역에 있다 보면 내가 뭔가를 해도 여러분 재정이 막히고 돈이 사업이 안 되고 뭔가 끊어지고 하는 건 나의 무의식의 영역에 이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제가 이러면서 제가 많이 회복이 됐거든요. 이걸 딱 여러분이 인지가 되면 이때부터 이제 또 이걸 바꿔가는 거 생각을 마이너스 의식에 있는 생각을 플러스 의식으로 바꿔가는 그 작업을 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 사람마다 경험하고 들어왔던 이야기들이 달라서 이거는 뭐 개인적인 게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거에 더 집중하고 선택해야 되는지는 개인 상담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선은 여러분이 여러분 걸 먼저 체크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체크하신 걸 가지고 아 이게 부정적인 요소인지 긍정적인 요소인지 여러분 다 찾으실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보셨을 때 이게 정말 부정적인 요소다 그러면 그걸 적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요소를 적고 부정적인 요소 적고 나면 그 옆에다가 긍정적인 요소를 적고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적었어요. 다 적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자 적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생각의 전환이 빠르게 되시는 분이 있고 더디게 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 차이는요. 내 마이너스 무의식에 정말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게 들어올 지 얼마 안 돼 있는지 그거 생각에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이 단단하게 있는지 그 차이거든요.
그런데요, 자꾸 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플러스 의식에 긍정적인 여러분에 대해서 자꾸 보시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계속 인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이 승을 보는 거예요. 야, 나는 정말 하는 일마다 다잘 되는구나. 나는 왜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힘들다고 그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즐겁고 도전하는 게 기쁘지? 왜 나는 무엇이든지 이렇게 잘할 수가 있지? 난왜 두려움이 없지? 난 도전하는 게 너무 좋아. 나는 있잖아, 저런 사람 너무 싫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만 만나요. 그게 부정적인 기대, 내적 맹세에서 우리가 제가 트라우마 치유할 때 쓰는 단어들이거든요. 근데 내가, 와, 이거 너무 좋다. 나 저런 사람 너무 좋은데? 저런 사람 친해지고 싶어. 나 이거 너무 괜찮아. 나 이런 좋은 취미를 가지고 싶어. 여러분들이 자꾸 그렇게 생각에 전환을 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어느 순간에 꽃이 핍니다. 꽃이 피면서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요, 여러분 주변에 원래 알던 분들이 여러분한테 얘기해요. 요즘 뭐 좋은 일 있어요? 뭐 좋은 일 있어요? 그거 좀 가르쳐 줄래요? 나 요즘 힘든 일 있는데 나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좀 상담 좀 해주면 안 될까요? 라고 아마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결정해야 될건 뭐냐면요, 내가 무엇을 생각할 건지, 어떤 생각을 가질 건지,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건지. 여러분, 손님, 예를 들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아, 손님 안 들어와, 짜증나. 그러면요, 손님 입장에서도 들어가기 싫어요. 근데 늘 손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있잖아요. 그럼 내가 다 들어갔는데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이, 사장님이 특히 직원들이 기쁘게 나를 환영한다라고 그러면요, 살까 말까 하는 것도 사실은 사게 돼요. 그분 때문에. 내가 저분으로의 기분이 좋거든요. 또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야, 부동산 경기 떨어진대. 야, 부동산 안 좋다, 안 좋다. 그러면 여러분 안 좋은 일만 생깁니다. 그럴수록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기뻐하셔야 돼요. 아, 그리고 아, 이거 돈 묻어놨네. 돈 묻어놨구나. 이거 좀 지나면은 좋아질 거야. 여러분 정말 좋아집니다. 근데 자, 조급함에서 오는 거예요. 조급함이 왜 오냐면요, 불안하거든요. 신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 대해서도 신뢰가 없고요. 지금 여러 부정적인 걸 너무 많이 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보시면서 뭐 뉴스도 보고 책도 보시면서 분별은 하셔야 되지만 부정적인 걸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염려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는 염려근심이랑 이게 불안이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게 좀만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가슴이 벌렁벌렁벌렁벌렁벌렁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뭐 투자하셔가지고 이제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쵸? 저도 다양한 경험을 하고 투자도 하고 손해도 보고 했었지만, 근데 내가 편안한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을 때는요, 항상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저도 조급한 마음으로 쉽게 탁, 제가 예전에는 어땠냐면, 아, 그냥 먹고 떨어져. 아, 그냥 이거 없었으면 좋겠어. 이게 나에게 짐이야. 너무 힘들어. 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부동산을 헐값으로 팔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엉망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게 다 회복이 됩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기대함으로 가는데요. 어떤 기대함으로 가냐? 긍정의 기대함. 근데 내가 부정의 기대함으로 가면요, 부정의 열매를 맺어요. 근데 긍정의 기대함으로 가면요, 긍정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걸 먼저 적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불안한 마음이 있는지, 걱정, 근심이 있는지, 그걸 한번 적어 보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동안 여러분이 누구한테, 특히 가족도 어렸을 때부터 가족도 이제 친한 사람들한테 들어왔던 얘기들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적어 보세요. 근데 적어 보시는데, 거기에서 부정적이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X표를 하시고 옆에다가 긍정적인 걸로 다시 한번 바꿔서 적어 보세요. 바꿔서 적어 보시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먼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이 변화되어 있을 거예요.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퀸 에스더였습니다.